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헬로 에브리원. 본의 아니보다 프로페셔널한 큐리어스 맨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의 아티스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마모입니다. 잘 지내세요 그동안? 네. 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마마 무대에서. 노래 잘한다, 예쁘다, 모든 걸 잘한다. 맞죠? 아유, 맞아요. 겸손하네. 솔직한 토크 기대하면서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다큐멘터리 마마무 편 오픈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 앨범이라면서요? 네. 오, 앨범 타이틀이 Melting. 네. 와우. 멜팅. 제가 아는 그럼 그 영어 맞죠? 멜팅. 네. 녹이다. 네, 네, 맞아요. 녹는다. 그런 뜻인데 네. 얼음, 눈. 뭐 이런 게 녹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이 앨범에 네. 저희 마마무가 좀 이렇게 많이 녹아들어 있다. 이런 뜻도 있고 들으시면 또 여러분들의 귀가 녹는다. 뭐 이런 의미도 안 그래도 아까 인사하실 때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멜팅의 타이틀곡. 어떤 곡이죠? Don't Eat Monder이라는 곡입니다. 무슨 태국 말이에요? 신조어인데 모모 is 뭔들 이러면은 누가 뭔들 못하겠냐. 아, 그런 뜻이구나. 네. 이번 타이틀곡 네. 살짝만 아카펠라로 들려줄 수 있나요? 네, 아, 타이틀곡으로. 네. 아, 시, 세. Come on, hey, mommy. Come on, hey, daddy. 이리 와서 얘들 좀 봐. Come on, hey, sister. Come on, hey, brother. 누가 걔들 좀 알려줘. 노래 너무 좋은데 저는?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미드 템포인가요? 아니면 뭐 박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 박자가 있어요. 네. 그러나 춤도 추고.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그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를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근데 이게 간단한 동작 하나가 있어요. 내가 늙었다고 간단한 동작 하나 가르치려고? 아니야! 나 이런 미션 처음 당해봐! 아니야. 소리 안 보여. 코러스. 코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살짝 사선으로 네, 쓰시고요. 살짝 약간 45도? 네. 이렇게. 그 이성을 바라보는 이제 제스처를 해주시면 돼요. 제 앞에는 이성 절대 없지만. 네. 네 하고. 이렇게. 네, 다리고 이렇게. 아, 바운스. 하고 두 번은 일어나서. 숙이고 일어나서. 오, 네. 하고. 그 팔 돌리면서 찍어주세요. 약간 갱스터 필로. 네. 오, 오, 오. 네. 바로 너 하고 너. 찍어주시면 바로 너. 너 하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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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로. 네. 하고. 하고 놀라주시면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네. 음악이랑 같이 그럼 해보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1, 2, 3, 4. 바로 너 김용배. 아, 바로구나. 나는 소리를 너무 길게 질렀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이제는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 걸 볼 건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가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난 알아봐, 알아보는 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원래 좋아하는 분 앞에 있으면 여자분들이 막 이쁜 척도 하고 막 약간 이러잖아요. 이제 근데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문별 씨가 그렇군요. 좋아한다. 네? 아, 문별 씨가 지금 말하면서 웃음 살짝 좋은 사람 있을 때는 이쁜 척, 귀여운 척 하잖아요. 문별 씨가 그렇죠? 아니요. 그럼 우리 멤버들 가사대로 한번 솔라 씨가 이렇게 귀여운 척 해보시고 문별 씨가 섹시한 척, 화사 씨가 또 이쁜 척, 휘인 씨는 못생긴 척. 못생긴 척. 네, 우리 솔라 씨부터. 아니, 해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이거요? 한 것 같아요. 귀여운 척, 맞죠? 예.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섹시해요? 오, 예. 좋은데? 휘인 씨, 진짜 못생긴 오빠가 나타났어. 그분이 계속 휘인 씨 보면서 막 웃고 있어. 죄송합니다. 오, 좋은데? 다음 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둘 사이 딱 한 뼘 사이. 매일 아침 난 너의 목소리로. 눈을 뜨고 우리 둘 사이 딱
맞는 타입. 미래 남편한테 모닝콜 한 번씩 한번 해주세요. 난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냥 앞으로 해보고 싶은 모닝콜은 있어요. 도라에몽 형대모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로요? 제가 받아볼게요, 그럼. 띠띠띠띠띠. 네. 여보! 누구세요? 휘니야! 나 여자친구 휘니야! 모닝콜! 일어나세요! 짱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캐릭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멤버 중에. 요새는 좀 얌전한 편이에요. 네. 이게 얌전한 편이라고, 지금? 다음 가사는 A형, B형, AB, O형,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 S극과 N극처럼 어떤 공식이든 끌려 단지 그냥 너라서. 그러면 우리 각자 이상형 공식을 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겠는데 좀 다른 멤버도 약간 평범하지 않거든요, 지금. 아, 여기서 보니까 외계인 같은 것도 하나 있네. 전 이렇게 그렸고요. 휘인 씨 거 되게 잘 그렸다. 무쌍 50 플러스. 우선 나고. 네. 헤어스타일은 지금 환희예요. 유쾌함 100 플러스. 딱 난데? 듬직한 어깨 50 플러스. 크로스핏. 기분 좋은 미소 1000 곱하기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지죠? 그리고 다음 분. 제가 해볼까요? 무섭다. 나보다 큰 키 100 플러스. 어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네요. 그럼 이거잖아. 네, 그러네요. 옮겨라. 이건 좀. 와, 나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건 좀 징그럽죠? 너무 크죠? 네, 지금이 적당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멤버. 저는요. 네. 나 이걸 해줘. 자, 보여주기 전에. 이게 그림이라고? 이건 이모티콘이잖아. 제가 그린 이건데. 그냥 얼굴 큰 사람? 아니요. 웃는 상. 웃는 상. 웃상을 좋아해요, 웃상. 마지막으로 허사 씨의 이상이요. 네, 저는 아니, 얼굴을 제가 막 보는 편이 아니고. 그럼 달걀 귀신 좋아해요? 류승룡 선배님이나 이경영 선배님 같은 그런 젠틀한 그런. 하정우 선배님. 하정우? 아, 하정우 선배님. 아,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1라운드 끝내고 저희는 모두 다 더 깊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솔직하게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 새끼라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최근 마마무에는 1cm의 목숨 거는 멤버가 있다. 보통 여자들 허리 아니면은 키 그런 거 둘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맞나요? 키. 네. 아 키. 진짜 키로? 네. 멤버들 지금 키 다 비슷한데? 네. 근데 그가 고만고만해서 더 약간 저희가 1cm씩 차이가 나거든요, 키가 딱. 누가 키 제일 커요? 문별 양이 그나마 네. 장신이에요. 키가 몇인데요? 63이요. 163. 물도 3이야. 162지. 정확해. 162.8이에요. 아, 물도 2.8이요. 아, 우리 저 그럼 키가 제일 작은 멤버가 키가? 키가 몇이에요? 저는 159예요. 159, 162. 뭐 거기서 거긴데 뭘? 그렇긴 네. 한데 네. 저희한테는 중요해요. 1cm가. 근데 왜 1cm를 그걸 왜? 바로 밑에 사람들이 발끈을 해요. 바로. 우리 밑에 사람. 아니, 아 얼마나 차이 난다고 이제 저희가 막 차이 나. 이런 뭔 소리야? 근데 1cm 차이 이렇게 내리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에피소드로 해서 이번에 이제 앨범에 고글. 1cm의 자존심이라는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있어요. 아, 노래가 있어 또? 네. 네. 그럼 그 노래 한 소절만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원, 투, 쓰리. 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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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무무무무무무 너보다 내가 더 커 넌 160 난 F 아 1cm 더 크다 제가 161이고 화사양이 160인데 그럼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취급도 안 하겠다 가사 중에 언니 좀 머리가 커 이런 가사가 있다고 아, 들었는데 네. 언니가 맨날 161이다 너랑 나랑 1cm나 차이 난다 이래서 그게 아니라 언니 두상이 큰 거라고 제가, 아, 내가 여기가 크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1cm가 올라왔다 그럼 어깨를 따시면 키는 똑같은데 머리만 한 명 이만큼 크다는 얘기죠 와 나 진짜 어이없어 당했어 나 진짜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부터 앉혀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멤버들 봤을 때는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구? 너 네! 화사씨 나와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Let's go! 화사씨를
진실의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는 깊은 토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사영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솔라 언니가 화사영 키가 159.9라는데 그게 맞나요? 무슨 소리세요, 언니? 앞에 보세요. 아 진짜. 앞에 보세요. 저는 이제 160이고요. 우리 화사 씨한테 질문 몇 가지 있는데 네. 나는 진짜 키 커 보이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몸을 쫙쫙 펴고 다녀요. 걸을 때도?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걷잖아요. 네. 이렇게 걷는데 저는 좀 꼿꼿해 보려고 좀 이렇게 걷네. 모든 키 작은 분들한테 그거를 추천해요 혹시? 네, 저는 추천합니다. 남자분들도? 아 그럼 아 생각을 해봐 제가. 화사 씨 어때요? 택시예요? 키커 보여요? 민물장어 같아요. 근데 징그럽지 않아요? 여자분들한테 아, 여자한테 네. 오케이 남자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잔인한 질문이지만 나는 이 멤버보다는 휘인이요. 휘인 씨보다 내가 키 커 보인다? 아 그럼요. 아 근데 저 그런 소리 들은 적 있거든요. 어떤 화사가 거지? 너보다 작아? 이런 야 이리 와봐. 아 진짜로? 그런 야. 질문 있었어요? 키 차이 몇 나죠? 휘인 씨랑? 1cm. 1cm면 거기서 거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진실의 의자를 우리 솔라 씨를 앉혀놓고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솔라 씨. 솔라 양. 네. 그 노래 1cm의 자존심 가사에 화사가 디스 가사 그거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기분 나빴어요? 뭐. 싫었어요. 진짜로? 아 근데 제가 진짜 커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가 아니에요.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해요. 와, 아, 올라왔어 봤죠? 봐봐요. 그럼 우리 솔라 씨 본인이 딱 봤을 때 이 멤버는 진짜로 아닌 척하지만 1cm 하나 때문에 진짜 예민하다. 화사요. 진짜로요? 화사요, 화사. 아, 제가 예민한가 봐요. 저도 몰랐어요. 문별양은 그나마 이제 여기서 제일 크잖아요. 네. 휘인양은 휘인이는 이제 제일 작으니까 뭐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화사형이랑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맞아요. 너, 내가 근데 제가 커요. 화사형과 제가 커요. 이건 사실인데 왜 싸우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큰데 그래서 이제 화사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끈을 하는 게 아닐까. 네, 네 제가 예민한가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마무에는 1cm 목숨을 거는 멤버 우리 화사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2라운드 체킷아웃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큐멘터리 마마무 편 저 퓨리어스 맨 브라이언의 한 줄 평 나갑니다. 노래면 노래, 흥이면 흥, 다재 다능 마마무, 마마무 이즈 원들! 컴온! 원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규 앨범을 이번에 들고 네. 나왔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쌤 마마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우리 다큐멘터리는 계속될 겁니다. Till next time, peace! Yeah! 마마무